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척추 측만증, 영어로는 스콜리오시스라고 하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원인, 타입, 테스트하는 방법,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큰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서 근육이라든지 뼈 아니면 신경에 자극이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런 증상으로 인해서 자세가 변형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척추 측만증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장시간 노출됐을 시에 또 척추 측만증이 오고요. 또 하나는 다리 길이의 차이로 인해서 보행이라든지 일상생활을 잘못하실 때 또 척추 측만증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척추 측만증은 보통 어떤 타입들이 있냐? 가장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C자형, 가장 흔한 타입이죠. 이렇게 제가 살짝 그림을 그려갖고 왔는데 이런 형태의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S자형 타입이 있습니다. S자형 타입이 있고 세 번째로는 3 커브, 그러니까 커브가 세 개가 있어요. 가장 어려운 4 커브 타입, 라인이 네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장 치료하기 힘든 척추 측만증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렇게 기본적인 걸 알고 계시고요. 척추 측만증을 치료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시기입니다. 시기.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치료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채널에 게스트 분을 한 명 모셨습니다. 너무도 유명하신 분이고요. 그 이름하여 밀라나라고 합니다. 밀라나, 웰컴! 하이. Alright. 가정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테스트 방법 세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 먼저 자녀분을 벽에다 이렇게 세우세요. 어떻게 세우셔야 되냐면 엉덩이를 벽에 살짝 대고요. 등을 살짝 벽에 댈 정도로.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의식을 하면 안 됩니다. 자세를 잡으려고 할 때 자녀분들이 의식을 해갖고 똑바로 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바로 그냥 편안한 자세로 서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우리 밀라나가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 있는 이 자세에서 이 경추 7번하고 벽하고의 거리가 편안하게 섰을 때 4cm 이상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 경추 7번하고요 벽하고의 거리가 4cm 이상이 되면 척추 측만증 원인이 되는 그 범주 안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테스트 방법은 뒷면에서 이제 보는 거거든요. 오케이, 밀라나. 오케이, we can move another way. Look towards me. 밀라나 뒤에다가 테이블 붙여놨어요. 그죠? 이게 가장 흔한 C자형 척추 측만증입니다. 근데 두 번째 테스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스틱을 가지고 똑같이 7번 경추뼈에 중앙에다가 세우고요. 그 다음에 꼬리뼈 부분하고 꼬리뼈 부분이 예를 들어 여기 있다고 하면 경추 7번하고의 거리 3cm 이상이 되면 이것도 두 번째 척추 측만증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인데 가장 위험성이 높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 밀레나, I want you to bending your back. Alright. 우리 병원에서 쓰는 측정 기기고요. 스콜리오 미러라고 해서 이걸로 척추의 각도를 잽니다. 척추의 회전각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척추의 측만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땡큐.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지금 이 기계는 병원에서는 사용하고 있지만 가정에서는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허리를 구부렸을 때 척추가 얼마나 회전됐는지는 날개뼈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스카플라라고. 그게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 내려와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테스트를 하신 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범위가 있다 그러면 어서 빨리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를 찍으시고 전문의와 상담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가장 중요하시 여기는 게 뭐냐면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에 들어가시면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시기를 놓치면 수술까지 가야 되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간단하게 오늘 제가 또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이 C자형 커브를 갖고 있는 척추 측만증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척추 측만증 환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 첫 번째, 치료를 할 때 골반의 중요성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골반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you could have a sit. Alright. I want you to move. Okay. Do you know how to play hula hoop, right? Hula hoop.
How they do? How do you do? Turning side to side, clockwise, and on clockwise, right? So we're going to move your pelvic side to side, round, make a circle towards, clockwise, and on clockwise. 자, 이 운동을 해 주심으로써 골반에 있는 그 코어 머슬들, 그 쿼드리셉스 룸보름이라든지 글루티우스 맥시머스, 글루티우스 메디우스, 그다음에 일리압 소아스 이런 근육들을 풀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위에 스파인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And second exercise. 자, 이렇게 골반을 앞으로 뒤로 두 번째로 좋고요. Last exercise. I want you to do right hip elevation. The left hip elevation, up and down, up, side, okay, side, all right. So we did three exercises, right? Circling, anteriorly, posteriorly, and elevation, right and left. 이렇게 해서 골반에 있는 코어 근육들을 잘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엑서사이즈로 들어가겠습니다. Okay, I want you to do. First, put your hand on the knee, right there, and then we're going to go towards the side. 자, 이렇게 해서 커브가 생긴 곳에 반대가 되는 방향으로 척추를 틀어주는 거예요. We're gonna stay for 10 seconds, okay? Then after we come back, okay? 이거를 10회에서 15회 정도 쭉 해주시면 됩니다. 10초간 홀드 하시고 그 다음에 애프터 10초 후에 다시 또 가고 두 번째는 자, 요 운동은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데 오케이 We're gonna do the one more exercise for the last, right? Okay, let's go. Side bending your knee. Okay. 이 상태로 유지시켜주면서 척추에 C자형 커브를 어느 정도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본인이 자연적으로 커브가 안으로 꺾어 들어갑니다. 역시자 쪽으로 가죠. 그러면서 척추가 자세를 잡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반대 방향으로 지금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척추가 새로운 힘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자세를 잡고 이 상태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 I want to elevate your butt. Let's go. Wow, very good. How much you can hold it? 1 minute? No? 2 minutes? 10 seconds enough. All right. Very good. Stay hold. 이렇게 해서 완전히 골반을 들어 올리면 척추 자체에 긴장도가 올라가고요. 처음 했던 그 골반 운동을 했기 때문에 골반 자체 주변에 있는 코어 머슬들이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척추가 바로 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we're gonna do last exercise. Yeah, the most difficult part, right? Straight. And then I hope you make it again. All right? Okay, 1, 2, 3. Right there. We're gonna stay. Oh, no. Go. Head up. All right. Good job. 자, 마지막 엑서사이즈 이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하기에는.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혹시라도 자녀분들에게 발생한다면 이런 운동들을 쉽게 가르쳐주는 것도 좋습니다. Good job. Thank you. Give me. Thank you so much. Say bye. Thank you. 지금은 첫 번째 척추 측만증 기본 편을 오늘 만들었고요. 조만간에 난이도 있는 케이스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